네, 삽목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나무를 제가 미리 잘라놨는데, 눈이 있거든요, 눈. 이 눈이, 하늘을 향하게, 하늘을 이렇게 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늘을 향하게 해서 밑에를 잘라줘야 되거든요, 아랫부분을. 네. 여기를요,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뿌리를, 빨리 물을 머금고요, 여기에서 뿌리가 내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빨리 여기서 잔뿌리가 나와서 빨리 삽목이 됩니다. 눈이 있는 위치마다 이게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 동그란 무슨 그 점처럼 요게 동그란 점이 밑으로 가게 해주셔야 돼요. 요 위에가 점이 요게 눈이고요. 요건 밑으로 가게. 네. 그러니까 눈을 두개 살리세요. 두개 살리고 맨 밑에 있는 눈은 죽여주세요. 요 지퍼백 요 작은 거거든요. 요거 14cm, 19cm 아, 상토. 요 상토를 넣어주세요. 그리고 그냥 쑥 넣어주세요. 쑥 꽂아줍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가 완성됐습니다. 여기를 밑에를 젓가락이나 송곳으로 이렇게 구멍을 뚫어주세요. 물을 줄때 물이 새야 되니까. 물을 주시면 돼요. 물 빠지는 거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거거든요. 여기에 물 빠지니까 여기에 물받침 놓고 여기다가 이제 보관을 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삽목한 지 일주일 만에 순이 올라왔습니다. 10일차인데 눈이 많이 올라왔네요. 3일 차입니다. 아, 많이 자랐습니다. 24일 정도 됐거든요. 24일 차인데 많이 자랐고요. 이거는 제가 뿌리가 나오는 거를 좀 보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도 할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해놓은 거고. 30일 정도 됐는데요. 많이 자랐습니다. 이렇게 화분에다 바로 정식하듯이 그냥 바로 심어놓은 거. 이거. 삽목해서 심어놓은 거는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요건 제가 뿌리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심었던 거, 지퍼팩에. 여기도 얘도 안 나왔었는데 이제 나오네요. 얘도. 얘는 많이 자랐어요. 많이 자랐어요. 며칠 사이에 그냥. 근데 얘는, 지금 이 나무는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가. 그다음에 요것도 많이 자랐고요. 33일 차. 거의 다 자랐습니다, 이제. 와, 여기 뭐, 그, 정식을, 화분으로 정식할 수 있게, 이 비늘에, 지퍼백에 담아놨던 것도 다 자랐습니다. 아, 40일 정도 됐는데, 여기 지퍼백에 했던 것도 다 자랐습니다. 정식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네, 많이 자랐습니다. 아, 잘 자랐죠? 잘 자랐습니다. 삽목한 게잘 자랐고요. 요거 하나 죽었던 거 빼고 다잘 살았습니다. 이제 정식을 하겠습니다. 네, 무화과 삽목이 드디어 한두 달여 50여 일 만에 끝났습니다. 오늘 드디어 정식을 합니다. 아, 정말 저는 이걸로 지인들이나 가족들 뭐 이렇게 집들이나 선물 같은 거할때 이거 무화과를 이렇게 해가 하나씩 선물하는데 그 어떤 선물보다도 받으신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삽목은 누구나 집에서 쉽게 그냥 나무 하나 사가지고 가지 하나 자르면 나무 하나에서 한 4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럼 한 그루로 4그루를 만들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나무 한 3그루로 하시면요. 한 2년 정도면은 나무 3그루 갖고 하나에 4개씩만 잘라도 한 10몇 그루씩 늘어나요. 그래서 되게 쉽고요. 이 무화과는 1년생에서 열매가 열리거든요. 가지를 잘라낸 삽목을 한 1년생 가지에서 이게 올해 열매가 열립니다. 열매가 이게 한 2m까지도 이렇게 심으면요. 지금은 작은 화분에 심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오래 자라고 나서 뿌리가 쫙 뻗고 나면 내년에는 제가 이거를 큰 화분에다 옮겨줄 건데 저는 이거 지금 집에 거실에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이제 만나는 뭐 집들이 뭐 결혼 선물 뭐 이런 거 지인들 집에 방문할 때 하나씩 갖다 주다 보니까 취미로 하게 됐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인터넷에 쳐보시면 무화과 나무 치면 빨거든요. 근데 이게 중부지방에서는 우리 중부지방에서는 날씨가 춥기 때문에 바나네라는 종자를 키우셔야 돼요. 바나네는 영하 15도까지도 견딥니다. 그래서 남부지방에서는 이 바나네를 그냥 노지에다가 키워서 재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말고 또 승정도우인이라는 종자가 있는데 그거는 영하 6도 이상에서는 일주일 정도 지속이 되면 죽어요. 그래서 중부지방에서는 승정도우인은 야외에다가 심지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를 이 바나네 종류 이거 영하 15도에 견딘 이거를 밭에다 심으실 거면 겨울에는 이제 가을에 한 11월경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서 가지를 잘라가지고요. 그 가지를 냉장고에 보관하면 되거든요. 냉장고에 보관하고 자르고 나서 그 땅에다 심은 거를 볕짚으로 덮어서 비누로 덮어주면 겨울을 잘 납니다. 한번 정식을 해보겠습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가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이런 식으로. 잔뿌리죠, 이게. 잔뿌리. 네. 안 다치는 게 좋습니다. 요대로 심으시는 게 좋아요. 요거 하나는 죽었어요. 이건 죽었어요. 이 무화과 삽목 한번 매력 있으니까 해보세요.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오늘 선물하러 갈 거거든요. 오늘 이따가 어디 갈 일이 있어서 요거 갖다 드릴 건데. 이번에 이거 만들어가지고 선물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번에 뭐 지인분들, 뭐 가족들, 뭐 제가 나눠준 것만 제가 한 10개 정도 이번에 나눠준 것 같아요. 10개 나눠주고도 이만큼 남았습니다. 이게 최초에 제가 나무 세 그루를 묘목을 갖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주변에 선물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또 번식을 하고 남은 거예요. 이게 올 봄에도 또 이렇게 해갖고 저번 주에 엄청 많이 선물을 하고 요건 제가 이제 먹으려고 놔둔 거예요. 요건 이제 제가 따서 올 가을에 먹어야죠. 근데 이제 이렇게 키우시다 보면 이파리가 노랗게 변하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건 이제 질소가 부족해서 그런 거니까 그럴 때는 웃거름을 여기다가 좀 올려주시면 잘 자랍니다. 색이 진하게 나옵니다. 잘 열렸잖아요. 그죠? 아유, 탐스럽습니다. 이거 내가 직접 이렇게 제가 삽목을 해서요. 직접 삽목을 해서 이렇게 열린 열매를 봤을 때 이 보람이, 와, 이거 있잖아요. 열린 거를 보면 대단한 보람을 느낍니다. 나무를 잘라가지고 순을 틔우고 열매까지 열리게 할 때 이 과정이 정말 재밌어요. 이게 짜릿한 것 같아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